저는 지금 삼성 갤럭시 카메라 2를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제주도를 쉽고 예쁘게 기록할 수 있어서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여기는 협재면도로역 카페 파람입니다.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몸을 녹이기 딱 좋은 장소인데요. 삼성 갤럭시 카메라 2의 스마트 모드인 풍부한 색조 모드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볼게요. 카페 인테리어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사진에 담고 싶은데 실내라 그런지 잘 표현되지 않네요. 창밖에 하늘도 담고 싶고 창가에 화분도 담고 싶은데 창밖은 밝고 실내는 어두워서 모두 잘 담아내는 게 어렵네요. 이럴 때 풍부한 색조 모드로 촬영하면 밝거나 어두운 곳에 세부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화면에 한 번에 담아준답니다. 자, 지금부터 촬영해 볼게요. 자, 모드, 스마트 모드, 여기 있는 풍부한 색조를 터치할게요. 풍부한 색조 모드로 촬영할 때는 세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잡아주세요. 갤러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. 풍부한 색조 모드로 촬영을 하니까 사물도 창밖도 모두 고유의 색 그대로 잘 표현되었습니다. 반면에 자동 모드로 찍은 사진은 창밖이 하얗게 나오거나 사물이 어둡게 나왔네요. 이제 촬영할 때 빛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삼성 갤럭시 카메라 2가 있으니까요. 지금까지 잃어버린 색을 찾아주는 삼성 갤럭시 카메라 2의 풍부한 색조 모드였습니다. 여러분 모두 즐거운 사진 촬영하세요.